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 지휘자 유카페카 사라스테 그리고 협연자 유센 듀오가 함께하는 2019년 5월 23일과 24일 공연 지금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날 두 번째 레파토리는 모차르트 작품인데요. 음악 평론가 김문경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피아노가 두 대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이런 협주곡들을 다른 작곡가들도 작곡을 했나요? 네. 일단 모차르트의 선대를 찾아본다면은 바흐가 있습니다. 바흐는 두 대의 건반을 위한 협주곡도 몇곡 남겼고요. 뭐 심지어는 세 대, 네 대까지도 동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모차르트 당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 흔하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특이성이 있는 곡이고요. 네. 이제 후대에 가면은 플랑크의 두 대에 의한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이 좀더 유명한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1780년에 그려진 모차르트 가족의 초상화가 생각나는데요.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거기 보면 모차르트하고 누나 난네르리 같이 그 건반악기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있는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왜 굳이 모차르트가 두 대의 피아노를 썼을까요? 네. 분명히 누군가 같이 치기 위해서 작곡을 했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누나 난네를과 이제 같이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곡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마 모차르트가 또 제자하고 같이 또 연주할 그런 용도로도 아마 썼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 저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아노 두 대를 쓰는 것보다 이제 피아노 한 대에서 두 명이 연주한 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두 대로 이제 따로 치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렇게 두 대로 나눠 치는 것과 한 대에서 두 명이 치는 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한 대에서 두 명이 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연탄곡이라고 하죠. 연탄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젓가락 행진곡. 네. 근데 그거는 서로 음역대가 달라야 돼요. 예. 한 사람은 고음 쪽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저음 쪽을 담당해야 그렇지. 만약 맞죠. 둘이 음역대가 겹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손이 꼬이겠죠. 완전히 꼬이고 난리도 아니겠죠.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두 대로 나눠서 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연탄곡은 four hand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대의 피아노를 이렇게 나눠서 정말 피아노를 두 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two piano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서로의 공간이 독립돼 있잖아요. 이 연탄곡을 하면 서로 막 옆에 붙어가지고 치니까 좀 예, 야, 저좀 저쪽으로 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피아노가 두 대니까 서로의 독립된 공간이 있고, 그리고 페달링을 따로 할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연탄곡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제 페달을 밟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피아노가 두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로 페달링을, 즉, 페달을 밟는 거를 다르게 할수 있어서 더 편합니다만 또 그만큼 좀 서로 이제 얼굴이 멀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흡을 좀더 긴밀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두 가지 경우를 다 합쳐서 피아노 듀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탄곡과 그리고 투 피아노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이 더블룸과 트윈룸의 차이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18세기 말에 특히 피아노 연탄이 아주 유행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막 가까워지려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썸 타는 연인들이 연탄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피아노를 둘이 나란히 앉아서 치는 동안에 손가락이 이제 얽히고 또 팔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또 무릎이 닿기도 하고요. 이래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네, 정말 스킨십을 유도하는 그런 예, 네. 장르죠. 그래서 그리그와 아내 니나도 이제 슈만의 교향곡을 이제 둘이서 연탄으로 치다가
이제 가까워졌군요. 가까워져서 결혼했다는 아, 네.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Song of Norway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또 아마데우스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바로 이 곡, 그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이 곡이 아마데우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가 이제 살리엘에게 좀 좋은 직장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악보를 들고 오는 장면이 있죠. 네. 그리고 살리엘이가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거의 막 정신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 천재 작품이야. 이제 그러다가 악보를, 막 악보가 떨어지고 그러죠. 네네. 그때 이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3악장에 중간에 C단조 에피소드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네. 영화에도 나온 클래식입니다. 네, 정말 모차르트의 이 곡은 모르셔도 아마데우스는 안 보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곡은 그러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일단 모차르트의 작품이니까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적 흐름을 느끼시면 되고요. 이 포인트는 두 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정말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한 마디 두 마디 사이로 핑퐁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구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를 어떻게 정말 모차르트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운용의 묘를 쓰는지 그거에 관점을 이제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이번 공연의 협연자인 유센디오의 매력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역시 하단 더 보기 링크 통해서 먼저 작품하고 친해지시고요. 그런 다음에 공연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는 재미까지 이 작품하고 친해지실 수 있겠습니다.